사이트 시그널 4 11화 성공개 영상이 올라왔죠. 김지민, 이주미, 이우신, 신민규 4명이서 파전에 소주 한 잔. 민규는 주미와의 데이트를 이야기하고 주미는 그때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줬죠. 후시는 주미가 처음부터 평생 친구하자고 스탠스를 취했다고 이야기하자 민규 또한 나도 그런 걸 처음에 느꼈다고 답했죠. 하지만 주미는 씁쓸한 표정. 이때 지민이는 여자가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티를 안 내려고 좀 그러는 게 있다라고 반박 아닌 반박을 하게 됩니다. 지민이 장점이 뭐냐는 질문에 민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후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 영상의 최고의 명대사는 이겁니다. 아무튼 추억에 잠겨있는 가운데 지민규 팬들의 반응이 난리가 났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. 현재 댓글 반응은 최커나 형커 바라는 거 아니고 둘 모습 보고 싶었는데 이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. 다시 판다고 해도 지민규 팔듯. 지민규 너무 좋은데 어차피 안 되는 걸. 성공개는 또 지민규는 하트 시그널에서 유일하게 제일 좋아했던 커플이다. 유유. 진짜 민규는 지민이에게 찐이었구나. 다시 한번 오해일까봐 되짚어주는 것도 시선이 지민에게 가는 것도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 감정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. 근데 그 감정의 제어가 안 되는 사랑은 같은 30대로서 너무 애틋하고 아련하고 슬프다. 이거를 계속 반복하며 보고 있네. 슬프고 쓸쓸하고 아름답다. 다시 돌아가도 어쩔 수 없이 지민규구나 싶다. 저번 주는 신민규 준나 험포 감성에 미친 줄 알았는데 바로 이번에 정상인 같아지. 지민규 때문에 7화까지 진짜 감몰입했었는데 유유 아련 미치. 아 지민규 둘은 후련한데 왜 듣는 내가 눈물 날 것 같지. 반박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.